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1월 17일. 힘들죠, 여러분들? 오전 7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콘크리트 성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콘크리트가 뭔지, 자, 시멘트, 물, 잔골재, 구물재 이걸 혼화해서 만든 걸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자, 시멘트하고 물을 혼합해서 시멘트풀이라고요. 여기다가 모래를 한 것을 모르터라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할게요. 자, 시멘트가 있죠. 더하기 물은 뭐다? 그렇죠? 시멘트. 시멘트 풀입니다. 더하기 모래는 모르타르. 더하기 잔골재, 굵은 골재. 들어가면 뭐다? 콘크리트. 이게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콘크리트의 장점. 자, 장점, 단점. 100% 나옵니다. 자, 압축 강도가 크고요. 내화성, 내구성, 수밀성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고 강제와의 접촉이 잘 되고 방청력이 있습니다. 큰 부재가 가능하고 구조용지를 사용합니다. 다른 재를 혼합하여 결정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의 단점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인장 강도가 약합니다. 강도의 압축 강도의 10분의 1, 경화할 때 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이들의 보수 제거가 곤란합니다. 강도 반응에 많은 시간이 듭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콘크리트 배합. 자, 배합을 섞는 겁니다. 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을 것, 적당한 워커빌리티, 작업성이 있어야 됐고, 균형 유지할 것, 내구성이 있을 것, 수밀성 등 기타 수요자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킬 걸, 경제적일 것. 자, 시멘트 배합 설계 순서입니다. 별표, 이거 배합의 목적, 별표 두 개, 배합 설계는 하나, 둘, 세 개. 자, 먼저 요구 성능의 설정. 배합 설계, 배합 계획, 배합의 설정, 시험 배합의 실시, 현장 배합이겠죠. 별표 두 개. 자, 먼저 설계 기준 강도를 결정합니다. 배합 강도를 결정, 시멘트 강도로 산정하고 물 시멘트 비를 산정, 슬러프 값을 결정하고 골재 입도 결정, 배합의 결정, 보정, 재료 계약, 배합의 변경. 이게 배합 설계 가장 핵심입니다. 자, 시멘트의 물기입니다. 시공 연도, 워커빌리티. 이게 워크 작업하다, 작업성. 이러면 여러분들 편할 겁니다. 정의. 콘크리트를 반죽할 때 물기를 워커빌리티 또는 시공 연도한다. 워커빌리티는 반죽질기에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반죽질기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워커빌리티의 정도를 판단한다. 컨시스턴트. 컨시스턴시는 주로 수량의 다수에 따라 반죽이 질고 된 정도를 나타낸다. 콘크리트의 성질로 유동성의 정도이다. 컨시스턴시. 자, 워커빌리티가 좋은 콘크리트. 작업하기 편하죠. 재료 분리가 되지 않는다. 질이 고른 콘크리트 만들어 내구 수준이 좋다. 그 밖의 성질을 향상할 수 있다. 자,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멘트의 성질과 양, 골재의 입도의 모양, 혼화 재료의 종류와 양, 물 시멘트비, 배합 및 비비기 정도, 혼합 후의 시간. 자, 워커빌리티 측정 방법. 별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슬럼프 테스트. 자, 슬럼프 테스트. 우리 콘크리트 재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슬럼프 통은 밑지름 20cm, 윗지름 10cm. 보이죠? 높이가 30cm. 다진 모공 지름은 16mm. 이게 16mm. 길이는 50cm 이상. 50cm인 강보. 통수의 콘크리트를 3분의 1로 나눕니다. 자, 먼저 이걸 채우고 몇 번? 25회. 또 채우고 25회. 또 채우고 25회. 그리고 들어 올립니다. 이게 가라앉는 X 값을 슬럼프 값이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흐름. BB 테스트. 다지계수 시험이 있습니다. 쉬워요. 자,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갈게요. 자, 재료의 분리.
작업 중에 생기는 재료 분리. 즉 뭐냐? 물은 뜨고 골재는 가라앉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반죽 재기가 지나칠 때, 단위 수량 단위 골재량이 많을 때, 골재 이또미 입형이 부족당하는 경우, 굵은 골재의 체리수 지나치게 큰 경우, 물과 시멘트 재료 분리. 방법. 콘크리트의 성형성 및 가성의 플라스티시티를 증가한다. 콘크리트 성형성, 플라스티시티. 잔골재율을 크게 한다. 물 시멘트를 적게 한다. 잔골재 중에 0.1에서 0.1에서 0.3mm의 세립 부분을 많은 게 한다. 코나 재료를 사용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블리딩. 자, 블리딩. 별표 3개. 콘크리트 탓을 위해 시멘트와 골재 입자 등이 침하고 물이 분리되어 콘크리트 표면에 떠오르는 현상. 이거를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재료 분리되어 상부의 콘크리트가 다공질이 되며 강도, 출밀성,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레이턴스. 별표. 자, 블리딩에 의해서 생긴 내 미림으로 표면에 얇은 피마. 그러니까 찌꺼기. 표면에 나타나는 찌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크리프. 자, 크리프도 중요합니다. 정의. 경화 중에 콘크리트 성질에서 하중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며 하중의 증가 없이도 콘크리트 변형이 시간에 따라 콘크리트 정제되는 현상을 말한다. 결과, 처짐, 균열의 폭 등의 시간과 더불어. 즉, 이 콘크리트가 있어요. 아무런 하중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점점 처지는 거. 이걸 크리프 현상. 원인, 시멘트 풀이 많을수록 크다. 물 시멘트 클수록 크다. 자유화재 클수록 크다. 외부 습도가 오는 데서. 어렵지 않죠? 계속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쌤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7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맞죠?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선생님하고 천천히.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시험 문제 한 5분이 나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 시간 콘크리트 성질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성질. 콘크리트의 개설, 시멘트 풀, 잔골재, 구공재, 물, 필요했대요, 혼해제를 혼합해요, 만든 거. 자, 시멘트하고 물을 합치면 시멘트 풀, 더하기 모래하면 모르타르, 모르타르 더하기하면 콘크리트. 어렵지 않죠? 자, 콘크리트의 장점, 단점, 압축 강도가 크다, 내화성, 내구성, 수밀성이 있다, 자연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강제와의 접착이 잘되고 방치진이 크다. 큰 부재가 가능하고 구조용재 사용된다. 다른 재료 혼합하여 객체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다. 자, 콘크리트 단점.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현장공, 인장공도 약습니다. 10분의 1. 경화할 때 수축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싶고 이들의 보수 제거가 어렵습니다. 강도별로 많은 시간이 됩니다. 자, 배합. 콘크리트 배합의 목적. 자, 소요 강도, 내가 원하는 강도, 적당한 워커빌리티, 균형, 내구성, 수밀성 및 기타 소요에 만족시켜 균질일 것. 배합 설계 순서, 별표 3개. 요구 성내 성질 설정, 계획, 배합의 수정, 시험, 배합의 실시, 현장 배합의 결정. 자, 설계 기준 강도 결정, 배합 강도, 시멘트 강도, 물 시멘트비, 슬럼프, 그 다음 골재 입도, 배합의 결정, 보정, 재료 계량, 배합의 변경.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자, 콘크리트 물기,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작업성. 정의, 콘크리트 반죽할 때 물기를 워커빌리티 또는 시공연도 한다. 워커빌리티는 반죽 질기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반죽 질기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워커빌리티 정도를 판단한다. 자, 컨시스턴트, 수량의 다수에 따라 반죽이 질고된 정도. 나타내는 콘크리트의 성질로 유도수의 정도이다. 자, 워커빌리티가 좋은 콘크리트 성질 장점. 재료가 분리되지 않다. 질이 고른 콘크리트 만들 내구성이 없다. 급하게 성장했다. 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별표 2개. 시멘트 성질과 양, 골재 입도 모양,
혼합 재료의 종류와 양, 물 시멘트, 배합밀 비비기 정도, 혼합 후의 시간. 자, 워커빌리티의 측정 방법. 별표 5개. 슬럼프 테스트. 슬럼프 등은 밑지름은 20, 윗면은 10cm, 높이는 30cm, 다짐은 길이는 두께 16mm, 이 길이는 얼마? 50cm. 통수의 콘크리트를 3등분, 먼저 넣고 25회, 또 넣고 25회, 마지막 넣고 25회. 들어놓으면서 무너지는 값, 가라앉은 X값을 슬럼프 테스트를 한다. 허름시험, 비비 테스트, 다중계수 테스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재료 분리. 별표 3개. 작업주의 생기는 재료 분리, 반죽지기가 너무 지나실 때, 단위 수량 및 단위 골재료 너무 많을 때, 골재 이토 및 이토에 부적당한 경우, 굵은 골재 체대적 노량 너무 큰 경우, 물과 시멘트 페이스트의 분리. 자, 방안. 콘크리트의 성형성 또는 가수성이 플라티시티를 증가. 장골재 크게 한다. 물시멘트 작게 한다. 장골재 중에 0.15에서 0.3의 세리분을 많게 한다. 에이제 플레이스트의 혼화 재료. 이건 뭐다? 혼화 재도 있고, 혼화 재도 있고. 자, 블리딩. 블리딩 재료 분리 현상. 별표 3개. 콘크리트 다설 후 시멘트와 골재 입자 등이 심함으로써 물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물이 분리된다. 재료 분리이므로 상부의 콘크리트와 다공지대의 강도, 수밀성, 내구성이 떨어진다. 레이턴성, 찌꺼기. 따라서 이온부의 취약점이 됩니다. 크리프. 보였죠? 경화 중인 콘크리트 성질에서 하중이 지수적으로 작용하면 하중의 증가가 없어도 콘크리트 변형 시간에 따라 계속 증대되는 현상. 처짐, 균열 폭, 시간이다. 원인. 시멘트 풀이 많을수록 크다. 물시멘트 클수록 크다. 자유화도 클수록 크다. 외부 속도가 높을수록 작고,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그래서 대체가 뭐예요? 시멘트 풀을 적게 해야 한다. 물시멘트를 적게 한다. 작용할수록 최대한 적게 한다. 외부 속도를 높여야 되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콘크리트 성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좀 많이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자, 콘크리트 성질 했습니다.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하지만, 누구다? 안배희 선생님 지사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